오늘은 김포 아트빌리지를 한번 방문해 볼 건데요. 이곳은 백제의 시원이라고 추측되는 곳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앞에 오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아트센터고 해니치고 위쪽으로 이제 한옥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실내보다는 바깥쪽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언덕을 넘어서면 한옥마을 굉장히 보이네요. 미리 아빠랑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 자, 이제 뒤에를 보시면 한옥마을의 전경이 나오는 포토존입니다. 숲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번 꼭 와보시죠.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경사로가 준비되어 있고, 휠체어나 유모차로 다니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갔네. 우리 유리 속으로 가볼까? 여기 있지. 앙금 앙금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와, 아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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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에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충도 주변으로 이렇게 실경이 있어서 물소리도 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김포 아라 마리나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 해양 레모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객 터미널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마리나 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해양 레모츠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트 타기나 크루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데, 가족끼리 함께 와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전거 대여소도 있네요. 배 엄청 많다, 그지? 우리 이렇게 타고 싶어요? 여기 와보니까 예전에 갈린가버가 생각이 나네요. 김포 대명항에 도착했는데요. 김포의 유일한 항이고, 여기에는 많은 해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어디 볼까요?
이제 들어왔나 봐. 지금 제가 들어와서 특이별로 나누고 있어.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가을이라서 전어랑 꽃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대명항 옆이 함성공원이 하나 있는데 정말 담 넘어서 바라보는 함성공원입니다. 꽃 앞에 횟집들이 즐비하네요. 아무데나 가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와, 해수도 있네. 솔직히 역시 머리까지 같이 먹어야 돼. 너무 맛있겠다, 푸짐하다.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더 재밌게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이거 재밌는 거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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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세상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펼책이 있고 분단되어 있다는 느낌이